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하남시 신장 이동 새마을분여회 및 협의회가 직접 김장한 김치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. 덕풍삼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분여회도 소외계층과 김장김치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김수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. 하남 신장 이동 새마을 분여회 및 협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. 새마을 회원을 비롯한 유관단체 회원 약 100명은 직접 김장을 하고 시의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에 김치 2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. 또 하남 덕풍 삼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분여회도 지난 17일 동행정복지센터 뒤 공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날 덕풍삼동 새마을 지도자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통장단, 주민자치위원회, 방위협의회,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 약 100명이 참여해 김치 1,000포기를 시의 저소득 가구 등 소외계층 2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.